전 세계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거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각 채널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시간대 한 5만 개 정도의 봇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5만 개 정도의 봇이 주요한 라이브 방송들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시각각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페이지를 5초 간격으로 확인을 해서 채팅 메시지를 읽어드리는 식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월 한 달, 슈퍼챗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채널 2위와 3위가 한국 채널이었습니다. 2위는 GZSS팀, 3위는 가로세로연구소. 두 채널 모두 우파나 극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치 채널입니다. 혹시 지난달만의 특이한 현상일까 싶어 기간을 1년으로 바꿔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1위는 바뀌었지만 2위는 여전히 GZSS, 3위는 가로세로연구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얼마나 벌었을까? 먼저 3위를 차지한 가로세로연구소. 전직 MBC 기자였던 김세희 씨가 대표, 강용석 변호사가 소장을 맡고 있는 우파 채널입니다. 구독자 수 60만 명인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한 달 동안 슈퍼챗으로만 1억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5월까지 5달 동안 3억 7천만 원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의 후원금인 슈퍼챗으로만 한 달 평균 7천만 원 넘게 번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여기에 유튜브 광고, 유료 멤버십, 개별 후원 계좌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매달 억대의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